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업가 열전 진행하고 있는 김정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김성수, 김현수 이 두 사람이 3.1 만세 운동 직후에 경제적인 독립운동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경성방직을 세웠다. 그리고 처음에는 적자투성이었지만 이게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나중에 제품도 좋아지고 또 물산장려 운동도 겹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흑자를 실현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흑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형편없는 수준이었어요. 왜냐하면 물건도 그렇게 좋지 않고 또 원가가 그렇게 낮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게 그 기업의 규모가 커지는 이유는 말이죠. 규모가 클수록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규모가 클수록 제품 한 단위당의 원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더 싸게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본계 기업들이 조선 방직이라든가 또는 일본 내부에서 만드는 그런 그 이 방직 회사들의 규모가 뭐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것을 이 경성 방직이 다 감당하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그만큼 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성방직도 나름대로는 그 집기수를 늘린다든가 해가지고 이 설비 경쟁에 나서기는 했는데 일본에는 잘 못 미쳤던 거죠.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일본과 가까운 이 조선반도 남부지방에서는 경성방직이 별로 별로 힘을 못 썼어요. 별로 힘을 못 쓰고, 그런데 그 북쪽에서는, 즉 평양이라든가 의주라든가 이쪽 지방 있죠. 북쪽 지방에서는 경성방직 제품들이 꽤 힘을 얻었고요. 그러니까 꽤 잘 팔렸었고, 근데 또 흥미로운 것은 만주 지방에서 이 경성제, 이 방직 제품이 꽤 많이 팔린 거예요. 그 당시에 조선에서 많이 팔렸던 경성방직 제품의 상표는 이제 태극성이었거든요. 근데 이 경성방직이 태극성 말고도 그 광목의 상표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불로초 상표가 있었어요. 불로초 상표가 붙은 이 광목들이 만주 지방에서 이제 막 이제 불티나게 팔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그 당시에 이제 이 중일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만주에 많이 진출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조선인들이 이 경성방직 제품을 많이 사기도 했지만 또 동시에 특이한 것은 만주에 진출한 중국인들, 중국인들도 사실은 그 무렵에 1900년대 초반부터 10년, 20년 이 무렵에 중국인들도 만주에 진출을 합니다. 이게 왜 진출이냐면 청나라 때는 만주가 성스러운 곳이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청나라를 세운 그 누르하치 뭐 이 사람들이 다 만주족인데 만주는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그렇게 뭐라 그러나 일종의 금지된 곳으로 그렇게 지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인들이 그 만주를 침략을 하면서 거기로 조선인들도 진출을 하게 되고 또 중국인들도 거기 이제 진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중국인들도 거기 이제 새로 생겼는데 근데 중국인들도 옷감이 필요한데 그 옷감을 그러면 누구 걸 살 거냐? 중국 제품은 없었거든요. 그럼 일본 제품을 사든가 아니면 경성방직 즉 조선 사람들이 만든 제품을 사든가 그래야 했는데 중국인들이 경성방직 제품을 많이 산 거예요. 왜? 이거는 일본 놈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조선 사람들 거를 샀어요. 근데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조선 사람도 싫어하고 일본 사람도 싫어했습니다. 왜? 일본인은 침략자고 조선인은 뭐냐면 그 침략자를 따라 들어온 뭐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들도 자기들이 그 일본 사람 있네 하고 그렇게 행세하던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도 싫어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 싫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선 사람 싫어하는 걸 좀 덜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광목을 사면 누구 걸 살 거냐? 그거는 이제 경성방직 걸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성방직의 그 상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불로초. 중국 사람들이 불로초를 무지하게 좋아하잖아요. 진시황 때부터 불로초를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로초 상표를 더 좋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주 지방에서 이 경성방직 제품들이 막 팔려나가니까, 아, 그 당시 이제 경성방직을 운영하고 있던 이 김현수 사장의 입장에서는, 야, 이게 여기 블루오션이다, 이 만주가. 우리가 조선에서는 일본 광목에 못 당하지만 만주에 가면 이건 분명히 승산이 있다. 그래가지고 만주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에 서울에 있는 그 경성방직, 영등포에 있는 그 경성방직 공장의 몇 배나 되는, 종업원이 뭐 8,000명 막 이렇게, 이런 규모가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일본 기업들을 압도하는 그런 그 방직 공장을 만들죠. 예. 그게 이제 그 뭐라 그러더라? 그게 선만방직이라고, 선만방적이라고 하는, 예. 그 이제 그런 그 이 큰 공장, 그러니까 자회사를 이제 세우게 되는 겁니다, 만주에다가.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하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이제 그때가 태평양 전쟁 중이었고 막 그런 거죠. 뭐 1943년, 44년 막 이제 그 무렵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야, 이제 이 경성방직은 이제 완전히 일본 기업을 압도하는 그런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꿈에 부풀어 있었죠. 그러던 참이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네, 일본군이 패전을 하잖아요.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잖아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고, 그래가지고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그 일본군들이 다 지금까지 점령해왔던 그 지역에서 모두 다 퇴각을 하잖아요. 철수를 하죠. 자, 이거는 말이죠, 굉장히 이 조선 사람들에게 굉장히 역설적인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무슨 소리냐? 똑같이 적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일본군이 패잔병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다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조선 사람은 어땠냐? 똑같았어요. 조선도, 조선 반도 안에서는 괜찮았지만, 그게 아니고 만주 지방에서는 일본군과 똑같이 취급을 당한 겁니다. 일본인이에요, 조선인도. 그렇기 때문에 조선인이 일본에, 그 만주에 가가지고 했던 모든 것들,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선만방적이, 이 경성방직이 했던 이것도 그렇지만, 나중에 또 이제 할, 그,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은, 그, 나중에 한국 유리를 하는 최태섭이라고 하는 그분도 계시거든요. 이분도 만주에다가 굉장히 큰 비즈니스를 하셨어요.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저거, 친일파, 뭐,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일제 앞잡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철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만방적은, 그러니까 김현수와 그 조선인들은 그 선만방적이라고 하는 정말 새로 만든 그 공장시설, 그거를 다 버려두고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냥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됐냐? 그거는 중국 공산당이 그것을 귀속재산, 적산재산으로 접수를 한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일본인들이 이 조선 땅에다가 설치해놨던 모든 생산시설들, 그거는 뭐 부산에 있는 조선방직도 마찬가지고 흥남에 있는 흥남제철소라든가 뭐 수풍발전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조선 정부가 다 접수를 한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선만방적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다 접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영하던 사람들은 다 쫓겨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김현수 씨는 거기서 거대한 농장을 또 만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8,000명이라고 하는 조선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의 기숙사를 다 만들어 놓고 먹이고 입히고 하려면 거기 뭐 엄청난 그 이
그러니까 논밭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걸 스스로 만들어야 됐던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농장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농장을 운영하던 그 회사가 삼양사거든요. 삼양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 삼양사라고 하는 것은 조선 안에서도 그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근데 그것도 다 철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농지도 예, 다 내놔야 됐던 거고, 뭐 그랬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김영수와 그 공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친일파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다 국내로 철수를 한 거죠. 예, 철수를 했어요. 자, 국내에서는 어떠냐? 국내에서도 또 똑같은 거예요. 김현수, 자, 경성방직 영등포 공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남아있는 노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인들은 다 철수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자치체를 만들어가지고, 야, 저 김현수 저놈은 이제 친일파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김현수 선생이, 사장이, 아, 이제 덧정 없다. 난 이제 더 이상 여기하고 관여하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는 경성방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있던 농지들도 농지 개혁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 이제 그 몰수가 되잖아요. 유상 몰수이긴 하지만 거의 무상 몰수하고 거의 비슷한 뭐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이 양반은 거의 빈털터리 상태가 돼요. 예. 네. 김현수는. 자, 그러면 이 경성 방직은 어떻게 되느냐? 그 김성수의 그러니까 사위죠. 사위였던 김용완, 그 집의 사위, 그러니까 매제가 되겠군요. 김성수의 매제인 김용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김현수가 떠나버리니까 김성수도 또 뭐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딸 쪽에 그 사위 쪽에서 이제 이걸 맡아가지고 이제 임시 관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경성방직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이 김용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임시 관리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그게 그냥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김용환 선생이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 경영권을 누구한테 물려주냐면 그 아들이었던 김각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 경영권을 물려주게 되죠. 김각중이라고 하는 분이 경방 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김각중 사장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경련 회장을 한번 하셨죠. 김각중 회장.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사위 쪽 집안으로 이제 이 경영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그 김담 또 김준이라고 하는 그 김각중 회장의 아들들이 이제 그 경영권을 행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이제는 그 이 방직 공장을 할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방직 공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그 이 경제 규모에 잘 어울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오히려 지금은 이제 완전히 석유화 그쪽으로 가버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방직은 이제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 경성 방직은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원래 경성 방직 공장 터였던 영등포 공장 부지를 다 이제 용인으로 옮겨버리고 그 부지는 어떻게 됐냐?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이 타임스퀘어라고 하는 예, 거대한 이제 대한민국 최대의 그, 이 쇼핑타운으로 탈바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경방이라고 하는 이것이 옛날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일종의 디벨로퍼 회사 뭐 그런 게 된 거죠. 이 유통과 또 부동산 관리와 이런 걸 주력으로 하는 그런 회사로 예, 그렇게 바뀌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김연수 사장은 어떻게 됐느냐? 김연수 사장은 이제 뭐 거의 빈털터리로 나간 셈이 돼 버렸던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농지 개혁 과정에서 유상 몰수당했던 그 땅에 대해서 집과 증권이라고 하는 거를 주는데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분이 사업을 새로 시작합니다. 자기만의 사업을 새로 시작하죠. 설탕 공장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설탕 공장은 제일제당이잖아요. 제일제당이 성공을 거두고 난 다음에 이제 설탕 공장들이 여러 개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생긴 설탕 회사 중에 하나가 삼양사죠. 그래서 삼양 설탕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른 화학 업종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삼양사 그룹이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삼양사 그룹이 됐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경성방직의 본류는 타임스퀘어 쪽으로 간 거고, 김현수 사장은 이제 삼양사 그룹 쪽으로 이제 그렇게 분파가 이루어진 거고, 김성수 쪽은 어떻게 됐느냐? 동아일보, 고려대학교, 뭐 이쪽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크게 그렇게 세 줄기의 지금 뭐라 그러나, 유산들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김성수와 김현수, 그들이 3.1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경성방직을 만들어서 그 경성방직이, 이 조선 안에서 흑자를 내게 되고, 또 그리고 이 만주로 진출을 하고 해방과 더불어서 이제 그것을 뺏기고, 그 다음에 삼양사와 타임스퀘어와 동아일보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